첫 거래일이 마무리됐습니다. 간밤 이슈가 많았는데 일단 FOMC가 있었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9월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소식에 채권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안정됐고요. 외국인 투자자 유입 덕분에 양시장은 상승세를 폈습니다. 환율도 역시 원화 강세 출현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6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1,360원대로 복귀를 한 건데요. 이 시각 현재 0.4% 하락한 1,364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총 상위주 마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빅테크 기업 강세에 훈풍을 받나 싶었던 반도체주들. 오전과는 달리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83,100원까지 밀리면서 1% 가까운 낙폭.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6% 하락부를 폈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가 오후장 들어 존재감이 대단했습니다. 리튬 채굴 기업인 알버말이 실적 악화를 내세우면서 제조 공장 확장을 중단했고 이 소식에 리튬 가격 바닥설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로 쏠리던 수급이 2차전지로 들어오면서 짙은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장 3% 가까운 상승세에 33만 3,500원까지 올라섰고요. 또 10위권 내에 위치하진 않았지만 삼성 SDI도 5거래일 만에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주 외에도 완성차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본 토요타가 엔화 강세 8% 넘게 하락하면서 반사이익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현대차는 1.8%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제치고 시총 6위에 안착했습니다. 금융주도 흐름이 좋았네요. 신한지주가 1.5%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0.4% 소폭의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 마감 현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한시를 기점으로 리튬 쇼티지 우려에 2차전지가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막판까지 탄력을 잘 유지해줬네요. 에코프로가 1.4%, 에코프로 BM이 2.8% 상승하면서 18만 5,10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서 5% 넘는 상승세 가져갔습니다. 알테오젠은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면서 시총 1위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장 마감가 31만 9천원입니다.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는 선별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 이슈에 낙폭이 좀 깊은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만 8% 넘게 하락하면서 9만 2천원까지 밀린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이 밖에 HLB가 2% 상승, 그리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지수와 수급으로 오늘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 FOMC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등 시장을 끌어줄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섹터 번류 순환매가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확인했듯이 오후장 들어서 2차전지나 일부 테마의 수급 쏠림이 심화되면서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2,780점 돌파하나 싶었는데 막판에 조금 상승폭 반납하면서 2,77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 탄력 유지하면서 오늘장 813포인트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특징 테마로 반도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넘게 급등하면서 반도체주는 오전에 활짝 웃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발표된 7월 수출 성적표에서 반도체 수출 호조까지 확인하면서 상승폭을 켰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죠. 테마 내에서 ALT가 6%, 하나 마이크론이 4%대 상승세를 가져갔고 이 밖에 이미지스가 3.8%, DNF 그리고 덕산테코피아까지 나란히 3%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전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달 만에 구리 가격이 2% 넘게 급등하면서 전선주가 일제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폭에 대한 저가 매수세도 유입되면서 오늘장 강세 흐름 가져갔는데요. 특히나 KBI 메탈을 필두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마감까지 상한가 유지해줬고 이 밖에 대원전선이 8%, 세명전기가 6% 오름세, 그리고 재룡산업과 일진전기까지 나란히 5%의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이어서 신재생 관련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대선 영향에 신재생주가 웃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 7곳에서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후보가 밀리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테마 내에서는 DGP가 시총이 작았던 만큼 민첩하게 움직여서 바로 상한가에 처치를 했고요. 뒤를 이어서 하나솔루션이 9%, CS윈드가 6%,
넘게 오르면서 5만 원을 돌파했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6%대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주요국 증시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니케이 지수는 엔화가 강세로 방향을 잡으면서 어제와 달리 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장 2% 넘게 하락하면서 38,126포인트까지 밀렸고요. 이 밖에 상해 종합지수도 약보합권에서 그리고 홍콩 항셍지수까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8월 1일 마감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한편 오늘 밤 미국에서는 애플과 인텔 그리고 아마존닷컴의 실적 공개가 예정돼 있으니 확인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탄력은 살짝 둔화됐지만 코스닥은 확실하게 방향을 위로 잡으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부디 길고 길었던 힘들고 힘들었던 7월을 뒤로하고 8월에는 좀 공기의 결이 달라져야 할 텐데요. 상승 테마, 하락 테마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상승 그 중심에는요. 반도체와 AI가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삼성전자가 있었다면 오늘은 SK하이닉스 차례인가요? SK하이닉스가 함께 힘을 내주면서 메타의 호실적 속에 이 AI 생성형 반도체 쪽 덕분에 광고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코멘트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AI 쪽도 함께 환호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약진하고 있는 상황 속 반도체 AI 일단 상승 테마로 꼽아봤고요. 전선 전력 설비도 함께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 쪽 그리고 광고 관련주도 상승 테마로 함께 꼽아봤습니다. 반면에 건설주, 재건 관련주 그동안 좀 올라왔던 쪽 쉬어가고 있고 보험, 비트코인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별 종목 안에서는 숲이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날 급락이 나왔고 오늘 또 추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서 숲 하락 종목으로 꼽아봤고요.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YC는 소외되어 있어서 하락 종목으로 함께 꼽아봤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먼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종목 안에서는 SK하이닉스가 2.4%, 2.5%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글쎄요, 20만 원을 회복하더니 현재는 상승폭이 살짝 둔화는 됐습니다만 여전히 2% 넘는 상승세를 시연해주고 있고요. DB하이텍,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수익률을 상당히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8% 오름세, 삼성전자는 상승폭 많이 반납했네요.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장과 동시에는 강하게 튀어 올랐던 반도체 장비주들 현재 시각에는요 램테크놀로지가 3.5% 상승, 하나 마이크론이 3%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가온칩스가 4% 넘는 상승, 시그네틱스가 3.8% 오름세, 라닉스도 3.2%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좀 자율주행 쪽, 비메모리 쪽도 함께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특징적입니다. AI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도 모아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 9% 급등, 폴라리스 AI도 6%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마음 AI 4% 넘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선 전력 설비 쪽도 체크해볼까요? 종목 안에서는 산일전기가 개별 이슈 속에 11% 넘는 두 자릿수 상승률 시연해주고 있고요. KBI 메탈도 10% 넘게 급등, 재룡산업 9% 강세, 사이즈가 큰 HD 현대 일렉트릭 변압기 쪽도 7.7%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주도 모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CS윈드 5.7% 상승, SDN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태양광 관련주 함께 힘을 내주고 있고요. 글쎄요, 올해 이제 3회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대두되면서 오늘 또 친환경 정책주까지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고 관련주 만나보시죠. 테마성으로 움직이긴 하나 메타 관련해서 호재성 뉴스가 있으면 또 한 번 들썩이고 있는 광고 관련주들 종목 안에서는 모비데이즈가 6% 가까이 상승, EM넷도 3% 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와이랩, 에코마케팅, 키네마스터 나란히 상승의 상단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반면 빠지고 있는 쪽입니다. 재건 관련주 만나보시죠. 재건 안에서는 유신이 3% 하락, 현대건설도 1.3% 빠지고 있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1% 넘게 파란불을, SY도 0.9% 빠지고는 있는데 사실 낙폭이 또 그렇게 두드러진 건 아닙니다. 건설주 한번 확인해볼까요? 대형 건설주들의 흐름은 어떨지 확인해 보시면은요. 지금 대우건설이 1.4% 하락, 현대건설이 1.3%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주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주 안에서는 현재 삼성화재가 3.6%까지 낙폭 확대했고요. 롯데손해보험만이 2% 상승부를 켰을 뿐 나머지 종목들 뭐 손해보험, 생명보험 할 것 없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은 또 하락을 했죠. 다날,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파란불을 켜낸 가운데 반면에 대성창투, TS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들은 또 빨간불을 켜내면서 테마 안에서도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시 30분 구간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11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8월의 첫 시작, 분위기가 바뀌는 걸까 했지만 상승 탄력이 코스피에서는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몇 가지 분석되고 있는데요. 먼저 FOMC의 결과, 우리 시장은 전일에 선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일본 증시가 마이너스 3% 급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엔달러가 148엔까지 강세를 보였고요. 엔저 현상의 강세를 보였던 일본 증시가 크게 하락한 건데요. 또 10시 30분에는 중국 7월 차이신 제조업 PMI도 49.8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면서 2790선 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0.26% 상승, 2777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1% 넘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현재 1.04% 상승하면서 81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투톱은 장 초반에 비해서 힘이 좀 빠졌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하락 반전했고요. SK하이닉스도 3.5% 강세 출발하면서 20만 1000원에서 시가를 형성했지만 시가를 고점으로 잡고 오름폭을 축소했습니다. 지금 강보합권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네요. 그래도 0.82%까지 좀 올라온 상태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6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꽤 나오면서 지금 2.77%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오늘도 8거래일째 순매수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시총상위 10개 종목 안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만 장 초반 4% 가깝게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오늘 현대차 미국에서 에어백 결함이 발생한 산타페 5만 대를 리콜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현재 2% 상승을 하고 있고 기아도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2%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0.48% 약보합권에서 아직 방향 잡지 못하는 상태고요. 오늘 KB금융과 신한지주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1.13%, 신한지주도 0.6%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신한지주와 포스코홀딩스의 시총 차이가 7천억가량이 안 돼서요. 최근 시총을 앞두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닥에서를 좀 살펴보면요. 알테오젠이 장주 에코프로 BM을 제치고 코스닥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어제 이번 주 안에 알테오젠이 시총 1위를 탈환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실현이 됐습니다. 장중 1위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겨루고 있는 에코프로 BM과 알테오젠이고요. 오늘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3%대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0.86%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지금 0.63%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기관은 7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고요. 외국인도 오늘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HL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대 강세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간암 예방과 진단 또 치료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HLB의 간암 신약인 리보세라닙 그리고 칼렐리주마 병용요법이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8% 가깝게 상승을 했고요. 현재도 5%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천당제약은 0.05% 강보합권이고요. NKM이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캔바이오도 3% 상승하는 모습, 휴젤과 리노공업까지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빨간불 켜는 섹터 종목들 많은 모습입니다.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츠웨이 스튜디오가 조금 전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한시정에는 8호, 오브젠, 포인트 모바일, 그룹 나래 나노텍이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총이 조금 작은 종목들이 VI가 많이 발동되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VI 특징도 통해서 시장 분위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I 종목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11시를 앞두고 상방 VI가 발동,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뷰티스킨과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트, 또 VT 등도 장중 우상향하는 흐름인데요. 뷰티스킨이 12.9%, 파마 리서치 11%, 케어드는 7%, CNC 인터내셔널이 6%, 실리콘트도 5%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VI 특징주는 비보존 제약입니다. 비보존 제약은 지난 화요일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젤인을 경피튜어 제제, 즉 약물을 피부에 부착해 전달되도록 하는 제제로 개발한다고 밝히면서 급등했는데요. 수요일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시와 11시 두 번의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19%까지 급등한 후 현재도 17%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한편 경피튜어 제재를 함께 개발하는 IQO는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한시 기준 시가총액 1천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암살 소식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도 정유주나 해운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흥화해운, 흑은구 석유, 또 화면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대한해운도 거래량이 높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티맵프 사태와 관련한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위메프 인수설을 부인하면서 쿠팡의 반사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관련 물류 종목들의 상승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KCTC 동방 오늘도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요.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원전선도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AI 투자 기대감이 재부각되고 구리 가격이 반등하면서 전선과 전력 설비주들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미국발 훈풍 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거래량 상위에 올랐습니다. 장중 2.6% 강세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 속 장중 하락으로 전환하고 오후 들어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외 오성첨단 소재 오늘도 거래량 상위에 오른 가운데 8거래일째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넥슨 게임즈가 최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작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증권가에서도 눈높이를 높이고 있는데요. 신작 게임 흥행에 힘입어서 급등을 보이면서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퀀타 매트릭스는 오늘도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공시돼 추가 상승 시 다음날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는데요. 두 자릿수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보존 제약,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외국인 매수세 속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며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고 상장 이후 줄곧 내림세를 이어오며 공모가 아래 가격까지 하락한 하스도 오래간만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유입되면서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바이오스마트, 거래량이 높았던 KCTC도 강세를 보이면서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